안녕하세요. 대한경제 이근우 기자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신차는 아우디의 이트론 GT입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이번 달 16일 아우디 이트론 GT 콰트로와 이트론 GT 프리미엄, 그리고 아우디 RS 이트론 GT를 국내 출시했는데요. 이번 아우디 이트론 GT 콰트로는 이트론 GT 콰트로와 이트론 GT 콰트로 프리미엄 등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됩니다. 아울러 고성능 모델인 아우디 RS 이트론 GT는 최초의 순수 전기 RS 모델로 고성능 차량 특유의 강력한 퍼포먼스와 다이내믹한 핸들링을 자랑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트론 GT 콰트로, 이트론 GT 콰트로 프리미엄, RS 이트론 GT는 두 개의 강력한 전기 모터가 차량의 전후방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93.4kW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1회 충전 시 복합 기준으로 이트론 GT 콰트로와 이트론 GT 콰트로 프리미엄은 최대 362km를 달릴 수 있고, RS 이트론 GT는 336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새 모델에 적용된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자동차의 가장 낮은 지점인 차축 사이에 있어 스포츠카에 적합한 낮은 무게 중심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후방 차축 사이에 하중 분포를 이상적인 값에 매우 근접하게 제공합니다. 또 800V의 시스템 전압은 높은 연속 출력을 제공하고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며 배선에 필요한 공간과 무게를 줄여줍니다. 지난 40년간 축적된 아우디 콰트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전기 사륜 구동 시스템인 전자식 콰트로가 탑재돼 주행 상황에 따라 후륜 구동용 전기 모터가 활성화되며 기계식 콰트로 구동보다 5배가량 더 빠른 전환을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4바퀴로부터 에너지가 회수됨에 따라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며 정차 시 출발과 동시에 최대 토크를 전달하는 데 있어 동력 손실을 최소화해 효율을 극대화해줍니다. 외관 디자인은 그란 투리스모의 역동적인 비율을 유지하면서 스포티함과 편안함을 강조하며 최적화된 공기 역학 디자인을 통해 전기 모빌리티의 핵심인 지속 가능성을 실현합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루프라인과 낮은 포지션의 공기 역학적 디자인은 항력 계수를 0.24까지 낮춰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인테리어는 직관적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계기판 등 운전자의 중점을 뒀는데요. 가죽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많이 쓴 것도 특징입니다. 가격은 이트론 GT 콰트로 1억 4,332만 원, 이트론 GT 콰트로 프리미엄 1억 6,632만 원, RS 이트론 GT 2억 6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